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피디 카페라이더 원 DJ 인디카입니다. 오늘은 신차가 나왔습니다. 의문의 기어 조각에서 볼텍스를 뽑을 수가 있는데 저희 방 곰돌이가 볼텍스를 뽑았습니다. 근데 F724-R도 뽑았네요. 한번 1번에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다 뽑았고요. 금액으로는 이 1번을 다 뽑기 위해서 넥슨에 18만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. 유기창문 하나 정도는 제작해줬네요. 자, 아무튼 볼텍스랑 F724-R 이 두 개가 이제 새로 나왔고, 오늘 리뷰할 차는 볼텍스. 이게 지금 보면요, 레전드 카트바디입니다.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섬광과 같은 속도. 개그야 무슨? 뭐 섬광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지금 일단 기본 파츠거든요. 흑기사랑 비교해볼까? 드리프트랑 가속력 빼고 오히려 볼텍스가 더 좋네요. 기본 파츠 옵션으로만 봤을 때 가속력에서는 흑기사이스가 훨씬 더 좋고 드리프트랑 코너링이 더 높네요. 볼텍스가 맞죠? 한번 타볼게요. 자, 일단 기본 제고속도 줘봅시다. 기본 제고속도가 210 정도 나오고, 원래 210은 이제 분홀이고요. 고개를 흔들이면 215겠죠. 13, 14, 14. 15. 살짝 올라가죠. 일단 안 흔들고 부르셔도 좋고요. 아, 300 끈하게 나오네. 맞죠? 300 딱 깔끔하게 찍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핸들을 흔들면은 300 이상 찍을 거예요, 아마. 302. 303. 303까지 딱 나오네요. 감속, 드리프트 감속. 좋습니다. 아, 정현이 아까 뭐 145 나온다 하더만 133인데. 일단 132에서 130한7 사이. 자, 여기서부터 135. 132에서 138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326. 이거 차 길이도 한번 봅시다. 바퀴를 왼쪽에 딱 붙였을 때 한 오른쪽에 이 정도 남고 뒤에는 딱 이 정도 남거든요. 흑기사가 옆으로는 좀 더 작은 것 같은데 맞지? 그리고 길이도 확실히 작네. 와, 볼트가 길다잉. 그죠, 형님들? 몰라, 오른쪽은 아무튼 공간 여백 남는 게 비슷한데 뒤에 튀어나온 건 확실히 볼트가 좀 더 커. 맞지, 확실히? 와, 백기사도 뒤가 길다. 와, 맞지, 얘들아? 오른쪽 남는 건 거의 비슷해, 보면. 근데 백기사랑 볼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, 맞지? 백기사랑 볼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, 크기가. 야, 근데 이러고 보니까 약간 백기사랑 볼트랑 뒤에 좀 모습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. 황금마차는 뭐 작지 확실히. 와, 시브레 무슨 푹 들어가네 그냥. 파라곤은 파라곤이랑도 비슷하네 볼트랑. 근데 파라곤이 야 생각보다 오른쪽이 좀 이것도 좀 크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트랑 이게 볼트랑 비슷하거든. 백기사랑 볼트랑 백기사 파라곤 비슷해. 근데 이거는 백기사랑 볼트보다 살짝 큰 것 같은데 비슷한 건가? 정확하게 자로 한번 재봐야겠죠. 근데 차 길이는 뭐 중요해 얘들아?
진짜 막 버스만 아니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? 버스는 진짜 차가 아닙니다 이거는. 그냥 이거 그냥 약간 상남자로 이제 개쉐기. 볼트라는 차는 드리프트 했을 때 이제 차가 약간 들리면서 지금 좀 전에 감속 테스트를 했을 때 132에서 138구 정도 나왔잖아 맞지? 근데 거기서 10플러스가 돼야 돼 원래는. 약간 볼트의 특성을 살린 이제 옵션이거든. 근데 이번에 드리프트 감속은 그렇게 좋은 편 아니야 솔직히.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또 반대로 좋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. 아니 안정성은 괜찮은데 볼트? 이거 봐 안정성 괜찮다니까. 안정성 한 100점에 한 90점? 90점 정도 나오겠다. 아니 볼트가 생각보다 진짜 좋게 나와가지고. 원래 볼트가 약간 그렇게 막 기대하는 차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. 우와 오우 쉣. 자 정정하겠습니다. 드리프트 안정성 드리프트 잘못 넣으면 불안해집니다 제가. 안정성은 100점에 한 87점?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공방플리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넣어드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클럽전으로 몇 판 같이 한번 팀원들이랑 뛰어보겠습니다 형님들. 뭐야 저 새끼 볼트 뽑았어? 저 형 50개로 뽑았대요. 오이씨 와 야 여기 독독에서 꺼지는데? 이 옹끌기 그니까 끌릴 때 약간 시원해 이게. 그니까 그 차가 그 쏠리는 게 없다고? 무게중심? 그거 없는 이유 같아. 그니까 톡톡이 될 때 쭉 이끌려. 가속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. 아 여기 혹시 차가 딱 떨어지고 닿을 때 착지할 때 좀 불안해. 떨어지고 딱 이제 나 와 오 쉣. 내가 봤을 때 1대장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. 그러니까 1대장은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봐도. 왜냐면은 이게 차가 착지까지 완벽해져야지 이게 기록 같은 거 줄일 때도 탄력을 잘 받아서 딱 팍 들어가잖아.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 이게. 뭔가 운동장에서 많이 탈 수 있을 것 같은데. 운동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운동장 볼트 황금마차보다 좋은 거 같냐고? 나는 황금마차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. 내가 형들 이게 몸싸움이 평소에 원래 잘 안 날아가거든 진짜로. 이게 농담이 아니라 형들 내가 지금 몸싸움이 이게 되게 헤르츠 난 되게 낮게 써서 내가 몸싸움이 잘 안 밀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. 근데 지금 존나 밀려 시클럽전 하는데 애들한테 후드로 막고 있어 지금. 와 이거 봐 밀려. 그러니까 탄력 받을 때 뒤에서 밀면은 톡 날아간다니까. 볼트 시볼에 몸상 개 후졌어 진짜. 오 와 일단 핑 뭐야. 아 밀려 자꾸 살짝만 밀려도. 아 진짜 짜증나네 볼트. 와 진짜 못 믿고 직구 꽂는 거 봐. 와 시골에 아 날렸다. 아 와 뭐해. 아 괜찮아 1등 해줄게. 아 나 볼트 안 탈래 하겠어. 근데 3, 4, 5, 6 만듦. 형들 제가 8억원 타고 할 때 이제 몸싸움이 잘 안 밀리고 제가 몸싸움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형들. 근데 아니 근데도 밀려 진짜 이게. 그래서 내가 느꼈어 와 이거는 134 유저라든가 또는 헤르츠 뭐 한 75 또는 한 134 아니라도 한 100 헤르츠 쓰는 사람들은 와 이거 몸싸움 그냥 휙휙 날아가겠다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어택용으로는 뭐 톡톡이나 이런 거 탄력 드립 치면서 잘 치면은 아마 1등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멀티에서는 이게 몸싸움이 일단 너무 밀려요. 그리고 안정성이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았는데 타보니까 좀 뒤틀리고 들리는 구간들이 있어. 하나하나씩 계속 발견되고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택용이나 뭐 좀 운동장 맵에서는 볼트가 또 성능 발휘를 할 수 있지만은
전체적으로 좀 골곡선이 이제 많은 뭐 굴절 있는 그런 맵들, 좀 어려운 맵들 이런 거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. 그리고 몸싸움이 많이 좀 부딪히다 보면 볼트가 좀 몸싸움에 견디질 못해. 그렇습니다. 일단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. 아, 지오가 채팅으로 그러네요, 여러분들. 타이머탱 1등 많이 뛰는 지오 선수가 이런 말이 참 타봤는데 비싸웠다고. 일단 나도 그렇게 생각해, 지오야. 일단은 몸싸움이 너무 안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 접속하겠습니다. 파라곤 하겠습니다. 그래, 이런 약간 몸싸움 딱 착착착 이런 당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, 시골에 볼트 이 새끼는 한번 싹 밀면은 팍 날라가, 시골에. 그냥 파라곤 타도 꼴찌인데요? 아니, 이거 멘트 하다가 멘트 하다가 오케이, 확인.